일단 저도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받고 감독님과의 미팅 가운데 감독님이 좀 있는 저의 모습, 박세영이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제이의 모습이 아닌가 하고 저의 안에 있는 제이를 많이 끌어주신 것 같고요. 일단 신재이라는 캐릭터와 저 박세영이라는 인물이 어느 부분에서는 굉장히 닮은 부분이 있더라고요. 상황에 있어서 솔직하게 표현하기도 하고, 정말 프로 잘해보려고 하고, 그런 부분들이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. 그 부분을 감독님과 이제 누님과 얘기하면서 좀 많이 공감하고, 저 역시 저의 힘뿐만 아니라 감독님과 오빠가 많이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, 그래서 저의 작은 경험들과 그런 얘기들이 이 안에 최대한 잘 녹아내도록 노력한 것 같습니다. 저는 영화 촬영하는 내내 저희가 뭐 길지 않은 시간에 계속 촬영을 했지만, 영화를 보셔서 아시듯이 영화의 계절이 각계절이 다 나오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영화를 보시면서 저희들한테도 이때는 정말 봄을 느낄 수 있고, 여름을 느낄 수 있고, 가을을 느끼고, 겨울을 느끼고가 감정선에 따라 또 간다고도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 장면 하나하나 촬영할 때마다 그 장면에 재밌게 잘 녹아들게, 그리고 날씨에도 영향을 받으면서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고, 저는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은 이들의 하자면요. 에피소드는요? 네. 죄송합니다. 촬영하면서 제가 강민 오빠 얘기 아까 했는데, 정말 그런 장면이 좀 에피소드 아닌 에피소드였던 게, 침대 씬이 조금 있었어요. 몇 장면 있었는데, 제가 거기서 고양이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애교 아닌 애교도 부리고, 그 침대 집 안에서 촬영할 때, 정말 저희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그 공간에 있어서 처음에는 좀 적응이 안 되는데, 이제 나중에 되니까 정말 집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야외에서 촬영할 때 추웠다가 정말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추워 이러면서 들어와서 이불 빨리 들어서 이불 같이 덮으라고, 이렇게 정말 가족처럼 지낸 그 치유와도 있고 또 더위와도 있고 그랬던 시간들이, 집에 있던 시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기억에 남고 다 좋은 기억들인 것 같아요. 사실 그 촬영 이후로 제가 한번 그 집에도 찾아갔었어요. 너무 기억에 남아서. 근데 많이 그립더라고요. 그 집에 아마 나중에도 한번 또 찾아가 볼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